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뉴단넷 유청희입니다. 오늘은 연식 변경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된 현대 2025년형 그랜저를 시승합니다. 2025년형이 되면서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 하나가 ABS 기능 중에서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이 좀 개선됐다라는 점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양쪽 차선을 인식을 해서 가운데 지점을 따라 움직이는 차로 중앙유지를 하는 기능들이 큰 무리 없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주로 시승하는 코스에는 도로의 커브가 매끄럽지 않게 이어지는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ABS 기능, 특히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을 테스트하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을 지날 때의 특성은 요즘 나오고 있는 다른 현대차들의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구간에서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은 좀 더 움직임이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미 그런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작동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업데이트된 부분은 손으로 스테어링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는 기능이 이 그립감지 기능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립감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좀 더 편해진 점은 차로중앙유지보조 기능을 작동하면서 주행을 할 때 스테어링을 좀 더 가볍게 잡아도 된다라는 점이죠.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스테어링을 양손으로 제대로 잡고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주행, 특히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ABS 기능을 100% 활용을 하면서 주행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운전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여주는 역할에 도움이 되죠. 그 밖에 개선된 부분으로는 전자식 기어 셀렉터에서 후진으로 전환할 때 진동을 통해 전환을 알리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긴 하지만 운전자가 기어 작동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전에 도움을 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승차에 적용된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도 새로 추가된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전 블랙 잉크 패키지가 실내외 전반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만드는 것과 달리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외부의 장식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검은색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을 이야기하자면 탄탄함을 바탕으로 한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체의 위아래 움직임은 잘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나 아래로 내려갈 때 모두 다 약간 탄력이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도 길고 차체도 긴 편이어서 차의 앞뒤쪽이 각각 따로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균형을 잘 잡아서 안정감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반응도 비교적 차분하게 돌리는 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세팅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약간 좀 둔하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스티어링을 돌린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차체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세팅되는 경우들이 있고, 스포티하게 세팅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쪽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뒷서스펜션을 좀 탄탄하게 조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안함 위주의 세팅과 약간 스포티한 세팅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적당히 반응도 부드러우면서 깔끔하게 차체가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루기 좋으면서도 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으로 조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포장이 잘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안락한 느낌, 쾌적한 느낌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에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타이어도 245-40에 이 R20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그런 성격의 차로서는 비교적 낮은 평평비에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체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지만은 약간 타이어 쪽에서 이제 노면의 요철 같은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에서는 약간 아래쪽으로 자잘한 진동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잘한 진동들도 날카롭지 않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제동감은 비교적 매끄러운 편인데요.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차의 움직임, 차의 속도를 운전자 의도대로 조절하기 좋을 정도의 알맞은 페달 담력, 그리고 반응으로 비교적 쉽게 속도 조절을 할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과 감속, 그리고 코너링,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차를 다루기 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력계에는 1.6L 가솔린 터보, 그리고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에 전반적으로 두루 쓰이고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44.2kW, 그러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60마력 정도 되는 거죠. 대신에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모두 약 27kg m 정도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저회전 토크 특성이 뛰어난 전기 모터를 이용을 해서 가솔린 엔진에서 부족한 점들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현대자동차의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운전자가 이 전기 모터의 특성을 조절할 수 없는 EV 모드가 없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작동을 이 시스템에 맡겨둬야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죠. 다만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더라도 엔진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엔진만 작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다른 모델들에 비하면은 엔진만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의 덩치가 아무래도 좀큰 편이고 차의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 면에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차급의 차를 오는 분들은 연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차가 나갈 때 어떤 답답한 느낌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쪽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일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배기량이 크고 출력도 어느 정도 나오는 엔진들을 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에서도 토크를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엔진이 바로바로 개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차를 몰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 동력계에 작동하는 과정에서 엔진만 작동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시속 7, 80km 영역을 달리고 있을 때에도 전기 모터의 충전량이 충분하거나 도로의 경사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렇듯이 이 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전기 모터와 엔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바쁘게 조율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주행 감각의 어떤 부드럽고 매끄러운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율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구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6단 토크컨버터식 자동전속기를 쓰고 있다라는 점도 전체적인 주행 감각을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 현대차들의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차들을 몰아봤을 때도 많이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부터 작동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는 엔진이 상당히 빠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 나간 뒤에 꺼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가속과 감속을 할때 전기 모터의 토크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효율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부분을 조절하는 에코 모드,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운전을 할때 도움을 주는 스포츠 모드, 마지막으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파워트레인을 개별적으로 작동 특성을 조절을 하는 마이 모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에코 모드가 일반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은 아주 답답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성능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스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엔진의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고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힘을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스포트 모드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만큼 회생 제동이라든가 엔진 작동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의 충전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기 에너지를 더잘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죠. 스포트 모드인 상태로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빠르게 속도를 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세를 해서 작동을 합니다. 두 개의 동력원이 함께 합세를 해서 작동을 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가속감이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체 위아래 방향 움직임을 적당히 억제를 해놓은 서스펜션의 어떤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엔진 쪽에서 작동하는 전기 모터 그리고 엔진 이런 소리들이 어느 정도는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접촉소음 이런 부분들은 저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리는 않지만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가늘게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들어오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소음이 낮게 깔려 있는 수준이고요. 대신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의 작동 소음 그리고 특히 4기통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작동 소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 걸러진 상태로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소음들이 느껴질 만큼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성은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요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외부의 환경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적당히 실내로 들어옵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수준의 소음만 실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 감각과 더불어서 실내를 쾌적한 분위기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뒷좌석 공간은 뭐 그랜저답게 상당히 넉넉합니다. 앞좌석과의 공간도 상당히 무릎 공간이 뭐 주먹이 한 3,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고요. 바닥에 비해서 쿠션이 약간은 좀 높은 느낌이 들지만은 앉는 부분, 엉덩이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깊게 파놨기 때문에 앉는 자세는 아주 편안하고요. 물론 아주 고급 차들처럼 슬라이딩 기능이라든지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이런 기능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편안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 그리고 앉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공간 측면에서는 뒷좌석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만은 여전히 앞좌석 중심 차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뒷좌석에 갖춰져 있는 편의 장비는 일반적인 가족용 차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전 세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은 이 뒷좌석 팔걸이를 내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조절 버튼, 그리고 오디오 온오프, 노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래급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좌우에 있는 열선 기능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옆창에 마련된 햇빛 가리개가 전동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뒷유리 쪽에도 햇빛 가리개가 전동식으로 마련되어 있지만은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는 없고 운전석에서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의 햇빛 가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앞좌석에 비해서는 뒷좌석의 쿠션도 좀더 부드러운 편이고요. 엉덩이가 들어가는 부분을 푹 파놨기 때문에 비교적 앉은 키가 큰 제가 앉았을 때도 머리 위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도 이 머리 위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은 확실히 이 앉는 엉덩이 부분의 높이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좌우에 사람이 앉는 경우를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머리 위쪽 공간을 이렇게 깊게 파놓은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가운데 부분은 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팔걸이를 이렇게 올리고 가운데에 사람이 앉는다고 한다면은 이 앉는 부분의 높이도 어느 정도 있고 천장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키가 큰 분이 앉았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형 그랜저에서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안전벨트의 버클 부분에 조명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사람이 자주 앉지 않는 가운데 좌석을 위한 안전벨트용 버클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양쪽 가장자리 좌석, 원래 사람이 앉는 자리죠. 이 자리에 두 개만 조명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야간에 이 앉았을 때에 안전벨트 버클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기가 좀더 쉽게 만들어주는 안전을 더 높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트에는 헤드레스트 앞에 이렇게 달수 있는 부드러운 쿠션에 머리받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밖에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로는 뒷좌석용 송풍구 그리고 USB-C 충전 포트 두개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은 도어 안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능동형 소음 저감 기능을 위한 실내 마이크가 이 천장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좌석뿐만 아니라 앞좌석 쪽에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가장자리 양쪽 부분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에어백이 설치된 부분은 좌석의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에 태그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가죽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승 마쳤습니다. 총 시승 거리는 327.6km였고요. 평균 연비는 17.6km per liter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형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넷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